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정치인, 그리고 이제 정치인 하려는 사람,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김준혁 후보의 막말 시리즈가 네네. 심판받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. 그런데 그 선거가 김준혁 후보가 낙선하고 네. 그리고 민주당 전체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 선언을 신청해서 이제 이화여대 앞에서 한 거죠. 왜 이화여대 전체 동문과 졸업생들에 대한